네, 제가 먼저 간생을 넣었네요. 아,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아주 우리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이 자리까지 오셨네요. 산림미술관 관장님과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국립현대미술관 아시다시피 사관 체제에 네 군데에 있는데, 네 군데 미술관을 잠정적으로 다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건강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아서 지금 미술관을 다 폐쇄해서 전시장을 문 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지역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규모가 커서 매일같이 국내외적으로 행사, 회의, 뭐참 뭐가 많습니다. 제가 일지를 쓴다면 일지 제목이 변화무쌍, 제목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매일같이 뭐가 많습니다. 이 잠정 폐쇄 결정을 하니까 또 후속 일이 더 많아요. 행사 진행하는 것보다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산림미술관협회 회장단이 교체되네요. 신임 김재만 회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김 회장님은 미술계에서 원로 화가로 많은 작품 활동하셨고, 또 대학에서 오랜 동안 교육자로 후진 양성하셨고, 또 개인 미술관을 직접 만들어서 지금껏 잘 꾸려오고 계시고, 미술계에서 아주 우뚝 선 분이 다시 협회를 맡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단이 토대를 구축한 이 미술관 문화의 발전에 그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일조 크게 빛나는 업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국격은 역시 미술관의 위상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 미술관 문화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산림미술관의 참 운영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문화적 국립군의 역할을 산림미술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 참 소명감을 갖고 지금 역할을 해주시는데 기대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도 그 미술관 문화 발전에 한 날개를 남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협력망 사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다양한 행사, 또 큐레이터들을 선임해서 뽑아가지고 해외 연수, 뭐 이러저런 행사, 또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봉사림미술관 소장품 중에 중병 걸린 환자들, 그래서 이 긴급을 요하는 그 보존 처리를 요하는 작품을 저희가 무상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수리 보존 처리 사업을 시작했어요. 금년에도 다시 이제 해당 작품 신청받아서 관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뭐 하여튼 이러저러한 식으로 우리 미술관의 동반자 의식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신임 회장단과 똘똘 뭉치셔서 우리 미술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